처음에 그 생각으로 음악을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요. 잘 안 돼서 그러면 어차피 음악을 할 거면 뭐 기초부터 튼튼히 공부를 해보자. 그렇게 해서 이제 작곡과 수업을 듣기 시작한 게 인연이 돼서 이렇게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음악대학 가기 전에 정확히 무슨 뭘 전공한 거예요? 화학 전공을 했고요. 음악을 그 전에 했다고 그러면 어렸을 때 피아노 바이올린 전공하고 그리고 화학교 화학과 다니면서 부끄럽은 이야기지만 화학보다는 이제 뭐 밴드 활동 이런 거 하면 바람이 났구만. 네. 난 군대에서 영어를 잘해서 통역차병으로 있었는데 사령관이 우리나라 음악을 소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뭐 시립교향악단 가자마자 아 그 자기 뭐 뉴욕필 많이 갔으니까 주각을 보자는 건데 아 근데 그 마당을 걸어다니는데 옆에서 그 주각에서 연습하는 소리가 춘하대 아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이제 아버지한테 졸라가지고 정재국 선생한테 내가 이제 정식으로 향피를 배워보라고. 자연스러운 건데 그 뿌리가 여기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만난 기념으로 이 단서를 선물로 하려고 합니다. 자, 좋은 곡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. 작곡가 이용조입니다. 오늘 김택수 작곡가를 만났고요. 그분이 지금 한국 작곡가로서는 드물게 세계의 무대에서 자기 수리를 정립해 가시는 분입니다. 좋은 음악을 많이 쓰셨고 또 우리 음악을 어떤 세계화시키려 하는 그런 의지도 가지고 계시고 또 새 곡을 쓰고 계시는데 앞으로 그분의 음악을 우리들이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작곡가 김택수입니다. 오늘 이렇게 이영조 선생님 만나게 돼서 너무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평소에도 그 되게 본인이 되시는 작곡가 분이신데 그런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많은 배우는 시간 되었고요.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 많이 정리하는 시간 되었습니다. 또 그뿐 아니라 이렇게 코리안 심포니 상주 작곡가로 위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좋은 지원 좋은 교훈뿐 아니라 이렇게 그 뒤에서 항상 힘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렇게 거기에 비해서 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모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